나왔어요? 우리 나와요? 안녕. 야,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그 저희 둘이 출연한 영화 슬픔보다 아픈 영화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야. 네. 이곳에 이제 세팅 장비들이 보이는데 우리 매니저님께서 저기를 안 비춰 주시네요. 하하하하하. 준 씨 어때요? 영화 찍어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우리 준 씨가 극중 이름이 윤호잖아요.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이 윤호다. 죄송합니다. 잡니다. 유행하더라고요. 네, 제 극중 이름은 강민인데. 아, 강민. 우리 둘이 친구잖아요. 네, 친구죠. 그래서 우리 준 씨가 이 훈이 형한테 네. 계속 반말하잖아요. 네. 어때요? 좋아요. 형이랑 친구 되니까 좋아요? 네. 얼만큼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형한테 반말할 수 있어서 좋죠. 네. 형은 되게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예? 네? 준이가 형한테 자꾸 반말해서요. 왜요? 근데 평상시에는 예의 바르게 하잖아요. 아유, 그럼 우리 준이 예의 바르지. 네. 가끔 또... 가끔 가다가 정신 그 영혼이 탈출해서 좀 이상해질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우리 매니저님 우리 커피 사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오. 근데 자꾸 카페도 없는데 이상한데. 커피. 골목으로 데려가요. 커피. 어? 오늘 날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조심하세요. 오, 조심하세요. 우리 매니저님 지금 우리를 이쁘게 담아주시려고 뒤도 안 보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니저님의 눈이 돼도 눈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여기 어디야 근데? 카페 없어요, 매니저님. 얘 그 어른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아, 저는 아메리카노를 못 마시기 때문에. 여기인가? 저는 아메리카노를 못 마시기 때문에. 저는 상큼하니까 과일 주스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이가 어른이 되려면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합니다. 아,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이 엉아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 쓴맛, 이 인생의 쓴맛, 단맛, 짠맛 그걸 다 느껴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직 쓴맛을 못 느꼈단 말입니다. 아, 쓴맛은 그 쓴맛은 이렇게 막 쓴맛은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맛으로 아메리카노로 그거로 느껴요.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러면은 형만 아메리카노 먹고 저는 과일 주스 먹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너를 어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준이는 많이 얼굴이 어른이니까. 아, 얼굴은 어른인데 그럼 나이는 어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상 이렇게 둘이 그냥 페이스만 딱 보면 친구 같지. 저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우리 친구 같지.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형 뭐 드실까요? 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라면 너는? 저요? 망고요. 아? 망고졌어. 왜 망고지? 저 망고 좋아하잖아. 왜 망고지? 매니저님 돈 내주셔야죠. 근데 왜 내 이름이냐? 카드가 왜 내 이름이? 카드가 왜 내 이름이지? 아, 여기 있습니다. 내장. 네, 내장. 형 안 마셔요? 스태프까지 챙기는 유기스의 훈이 형 멋있습니다. 아, 네. 왜 형 생 안 돼? 형이 형 봐.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안 했어? 그냥. 저희. 또 안 했어. 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연광이네요, 지금. 자연광. 자연과 함께. 죄송합니다. 너가 그러니까 혼자서 브이앱을 방송을 할 수 없는 거야. 저는 근데 굉장히 많이 말도 잘해줬고 굉장히 웃겨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건 지가 지금 안
관씨가 지우고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준씨가 준씨 훈이 형의 본모습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 준이 우리 준이 그렇지만 방금 보셨죠? 지 이게 바로 그 이 V앱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 본모습을 조금씩 보일 수 있는 그런 매력.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준씨도 너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너의 그 악스러운 모습을. 악스러운 모습이라뇨? 저는 나쁜 모습. 저는 선량합니다.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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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 어 뭐야 나 이거 뭐야? 나 이거 핑크 있었어? 나 몰랐어. 뭐하고 있어? 지금 영화 촬영 핑크 있어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 저 귀엽대요. 나는 아, 우리 준이 2주년 축하해. 오늘 2주년이네 어느새. 아 그렇네요. 어때요 2주년이 된 소감? 아 진짜 끼부리지마 활동이죠. 제 첫 활동인데. 그렇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눈 깜짝할 새 눈을 떠보니 이제 저희가 씻지 말고 너의 본인 눈을 떠보니 본인 저희가 이제 스토커 이제 6월 7일 발매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키스미 여러분들을 만난 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이 세 번째 앨범이네요, 준 씨. 그렇죠. 한국에서 세 번째 앨범. 와. 그리고 이제 방송국 가면 후배님들도 많겠네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요즘 눈독 들여보는 걸그룹. 걸그룹이요? 네. 요즘 눈독 들이는 걸그룹. 하나, 둘, 셋. 나는 키스미. 와, 진짜? 이게 와. 그러기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키스미니까 이게 걸그룹이라고 알고 있어요. 빛나 키스미가 막 왜 빛나? 그렇구나. 너는요? 아니 그쪽 아니 준 씨는요? 저도 키스미예요. 아 진짜 얘가 형 따라하네. 아, 형 있으세요? 눈독 들어보는 아이돌. 키스미. 키스미 말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 누군지 알아요? 얘가 나한테 토스하네. 누군지 알아요 저. 너 나랑 똑같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네. 준이가 2주년이 됐네요. 네, 누구예요? 네? 누구? 우리 준 씨가 2주년이 되니까 제가 형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형으로서 한번 대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준이가 정말 굉장히 무대에서 많이 여유로워지고 팬 여러분들과 소통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약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처음엔 준 씨 이랬잖아요. 형들이랑 다 같이 방송할 때 막 말해봐요. 어떤 말이야?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봐요. 준씨 밥 먹었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먹었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준씨 밥 먹었어요? 그럼 네 먹었어요. 이랬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아, 저 실수 안 했다. 자료 영상 가시죠. 이거 생방송이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요? 음악 방송 중에 인터뷰하다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랬는데 제가 본명을 만들었어요. 활동명 말고 안녕하세요. 새로하게 합류해서 이준영이라고 아 준이라고 합니다. 맞아. 아직도 팬분들이 귀엽다고 보내주시거든요. 정말 그립네요 그때가. 준씨도 2년이 지나니까 많이 네? 왜 얼굴만 이렇게 하세요? 아니 이게 되게 좋아졌어요. 잘생겨졌어. 진짜요? 형은 원래 잘생겼어요. 아 형은 그 잘생긴 캐릭터 아니고 약간 매력 있는 캐릭터여서. 아니 근데 형 잘생겼는데. 맞았어요. 맞았어. 맞았어. 네 이제 우리 준 씨가 어른이 될 때가 왔어요. 아 찾아왔어요. 자 이 쓴맛 잠깐만. 아 잠깐만. 자 여러분 준이 어른이 되는 거 보고 싶죠? 이게 바로 인생의 쓴맛이라는 거. 전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달달한 맛만 느끼고 싶어요. 준씨 지금 이제 슬픔보다 아픈 영화 촬영하러 가야 되죠. 아, 네. 그 역할의 윤우는 인생의 쓴맛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먹어요.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아이 그랬죠? 어휴 그랬죠? 어휴 썼어요 이게 썼어요 어휴 그랬죠? 아직 죽는 애기였습니다.
어, 저는 아메리카노랑은 별로 안 친하네요. 제가 이게 다 이거 먹고 싶어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 다 그러시는데 주심 한번 먹어요. 다 웃으시네요. 못 먹으니까 웃으시네요. 나 지금 잡았어. 뭐요? 날파리. 봐봐, 나 지금 잡았거든요. 어, 날아갔다. 아니야 여기 있어, 진짜 여기 있어. 날아갔어요. 아니 봐봐, 하나 둘 셋. 어? 날아갔다니까. 아 진짜 날아갔어? 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나 진짜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 느껴졌는데. 아 그거 한번 물어봐도 돼요? 뭐야? 저희 이제 막 개인 티저도 공개하고 뮤직비디오 아. 티저도 공개했잖아요. 아. 어떠신지. 했으면 어때요? 저희 티저 이제 저희 스토커 컴백하는데 써주세요. 느낌이 어떠시겠나요? 멋있어요? 멋있어, so cute, cute. 재밌어. 우리 스토커 아. 이거 섹시한 이미지인데 so 맞아. cute. No. No. We are a sexy. 형 영어 잘하시잖아요. 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번 앨범에 대해서 영어로 한번 짤막하게. This is album. That's good. 낮에 날아봐. 아 제가요? 형 영어 엄청 잘하잖아요. I love you. Kiss me. You kiss. 영어 잘. 오, 완전 잘해. 잘하지? 자 그러면 준 씨가 영어로 소개해봐요. 준 씨 영어 진짜 잘하죠? 저 진짜 근데 영어를 막 설명하는 건 제 못해서. 그 발음 좀 뭐 그 목 영어는 그 목소리 멋져니까. 아, 네. 네 해보겠습니다. This album name is Stalker. Stalker, right? This song is sexy. It's like sexy, right? Alright? Sexy. So sexy. 형 so sexy. 야 진짜 케빈이랑 일랑이 보고 싶다. 저도요. 왜 이렇게 보고 싶지? 전화할까요? 아, 준 씨가 이제 어른도 됐고 한 번만 먹기로 했잖아요. 아니. 또 먹으려고요? 아니 해봐 됐어. 아유 너 아유 나 뭐 야 야 너 이거 다시 늘라 그러지. 하지마 먹어 늘 아유 나 야 들어갔어. 야 먹어 아 가족이잖아요. 너 이거 입에 들어 다 보였어. 이거 폭포처럼 내려 다시 내려가는 거. 제가 훈영이 아메리카노를 들었다 갔다 했는데 괜찮아 우리 가족이니까 마시죠. 제 아밀라 제가 섞여서 준이의 아밀라. 네, 저희들은 이제 준 씨가 열연을 하러 가야 합니다. 아, 네. 이제 영화 이제 첫 신이 준 씨이기 때문에 이제 연기하러 가야죠. 지금 모든 전 스태프분들이 우리 이 배우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배우 아닙니다. 저는 이준영. 이 배우 여배우 여선배님인데 어떻게 해요? 여선배님이 제가 바로 여배우. 와 진짜 대단하다. 여배우. 네 남배우는요? 죄송합니다. 인정이 빠르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아쉽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 유키스가 이제 V앱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것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잘 자요가 아니지. 이제 활동하셔야죠.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날씨가 좋아 지금. 바깥 바람도 마시면서. 근데 오늘 좀 마스크 좀 끼셨어요. 아, 마스크 여러분 미세먼지가 요즘 와서 마스크 꼭 끼고 다니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마음 알죠? 오늘도 각자의 분야에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 안녕. 지금까지 유키스였습니다. 사랑해 유키스. 여배우 사랑해. 이 배우 안 사랑해.